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리고 또 왔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파리바게트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파리바게트가 있고요. 파리바게트가 열려 있는데 이렇게 배달도 가능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빵도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킷 브레이커 기간이라서 의자를 다 이렇게 정부에서 치우도록 권고했어요. 파리바게트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빵을 20불에 주는 행사죠. 어제 그 티옹바루 베이커리에서 빵을 많이 사왔는데 아직도 다 먹지 못해서 빵을 사진 않을 거고요. 케이크를 살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온 이 앞머리 그루프입니다. 네, 얼굴이 화장이 돼 있네요. 6월 1일 날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거든요. 거의 이제 2주? 2주면 한 11일? 2주도 안 남았네요. 그럼 이제 끝나는데 점진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나 이런 게 완화된다고 하니까 네, 하루빨리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 담당자이기 때문에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한국에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제가 한국을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인데 했으면 좋겠네요. 막상 유튜브를 찍어보니까 제가 말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특히 엄청 신나는 이야기 할 때는 말이 저절로 엄청 빨라져서 제가 편집하면서도 아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말이 좀 발음이 부정확한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그 자동 자막 설정해 놓으시면 그 유튜브에서 비슷하게는 자막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빨라서 네, 잘 못 알아 듣겠다면 이렇게 자동 자막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데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컷 편집 해야 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중복해서 말하는 말들도 많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연습이 되면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러워지겠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잠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따로 툴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내 휴대폰을 보면은 많이 사용하는 보이시나요? 시간을 할 때 이 타임블록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이 타임블록이라는 어플이 굉장히 스케줄을 간단히 정리할 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날에 몇 시엔 어떤 일이 있다 이런 걸 정리할 때 편리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메모를 남겨두는 편이에요. 뭐 노트북에 스티키 노트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굿노트, 위클리 스케줄 같은 속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티키노트에 적어놨던 것들 이제 거기에 매일 아침 시작하면서 다시 적어두는 편이고요. 내가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체크해놔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일 아침마다 설정해두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을 정리해보면은 그 전날들에 제가 못했던 일들을 다시 그 오늘 제가 해야 하는 투두리스트에 적어두고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하는 새로운 일들을 다 적어두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해당 일이 다 제가 마쳤을 경우에는 이제 형광펜이나 이런 하이라이트로 색칠을 하고 다 했다는 표시를 해둬요. 근데 웬만하면 그날 적었던 일들은 모두 다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태스크별로 프로젝트를 이제 어느 정도 스텝까지 나갔는지를 정리하는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이 있어서 거기에 따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엑셀에 제가 그냥 저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별로 그 태스크를 이제 체크를 하고 목을 적어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막상 시작한 일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었는지 한눈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놓치는 부분도 많고 인게이지 되어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끝까지 뭐 보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지랑이 떡은 어디서 좀 넣고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치 삼겹살이에요. 항상 떡을 넣기 때문에 오늘은 떡을 넣습니다. 너무 좋은 세션 감사드려요. 코로나 덕분에 해외에서도 좋은 살롱에 참여할 그러네요. 수 있게 되었네요. 전 예능이나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고한다고 했잖아요. 좀 날것의 표현에서 좀 많이 가져와서 그걸 좀 편안하게 바꿔서 이렇게 내보내는 방법으로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취중 토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이에요. 저희 회사도 아마 한 달 정도 더 재택근무가 연장될 것 같답니다. 저 올해 안에 사무실 가볼 수 있는 건 맞는 거겠죠? 요즘 아주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많아서 많이 속상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거를 6캔을 사왔어요, 퇴근 후에. 근데 벌써 2캔을 다 마셨습니다. 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언제 처음 먹어봤냐면 제가 스타트업에서 인턴할 때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시던 이사분께서 이걸 한국 지사 출장 오셨을 때 가져오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사무실에 있는 다른 분들도 엄청 좋아하셨던 거거든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오늘 이거 사보니까 한 4불, 5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한국에서도 인기 많아가지고 그 한국에서도 백화점에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게 2018년인데 거의 제가 지금 2년 만에 다시 먹어보네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한국 갈 때 이거 기념품으로 잔뜩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그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기사였어요. 근데 제가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보이스피싱 막상 당해보면은 진짜 생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보이스피싱 썰이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엄청 저 같은 사람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뛰러 나왔는데 비가 와요. 워낙 소나기 같은 게 많이 내려서 조금 오면 그냥 뛰어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와요. 비가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비가 오는데 그래도 전 뛰었어요. 제가 뛰는 건 저와 약속인데 또 안 뛸 수가 없겠더라고요.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산을 쓰긴 하네요. 어떻게 이번 한 주가 끝났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하루에 최소 3km는 뛰고 있는데 오늘은 딱 3km만 뛰었어요. 비 오는데 또 계속 뛰면은 너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될까봐. 이번 한 주도 모두 너무 수고했어요. 영상은 다음 주에는 또 더 새로운 브이로그 라고 해봤자 또 집콕 영상이 되겠지만, 또 제가 아무튼 이 브이로그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다양한 걸 시도해 봐야겠어요. 그럼 안녕.